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드메탈이고요. 2019년 4월 13일 오늘 토요일 네, 모드팬게임 개발 계속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0... 몇주지? 128회차인가? 128회차? 129회차인가 8회차인가? 아, 또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 가끔씩 거기 네,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제가 했던 게 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 아, 어제는 이제 128회차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129회차가 됐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전투 흐름에 대해서 전투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리고 밟고 그 체력이 닳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까지 오늘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방송 일찍 켜냈는데 이거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와, 시간이 벌써 다시 돼버린 거임. 글쎄, 약간 좀 네, 피로가 좀 누적이 되었나 봐요. 오늘 한 4시에 켤까 했는데 2시간 늦게 켰어. 내일은 진짜 한번 일찍 켜는 그런 시간 되겠네요. 잠깐만. 오케이. 아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거 좀 더 추가를 해봐야겠네요. 자, 우리 보스 체력. 지금 보스 체력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스 헬스 세트? 세트. 잠깐만. 여기엔 또 없네. 보스 투셋. 이거 튜토리얼셋 안에 있거든요. 튜토리얼셋 안에 컨텐츠 라벨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복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000 포인트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까? 또 안 보이네. 뭐야,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 여기 오케이. 여기 있네요. 네. 고란 네트라 오십시오.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나이스 타이밍. 그렇습니다. 내일은 진짜 한번 좀 일찍 켜볼게요. 이제 다음에 해야 할 게 진짜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 켜야 할 듯. 야, 근데 이거 왜 안 보이냐? 이거 UI 맞는데? UI 맞고요. 버튼 2 Y축 195 Start Animation. 아, 11 해제해줘. 자, 일로 오세요. 여기 오면 될까요? 여기 잠깐만. 중심 정확히 맞춰서 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이거 지금 크기가 얼마지? 크기가 지금 이거 가리겠다. 요때 이거 왠지 이거 가릴 것 같은데. 1.5 조금 작게 하자.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작게 합시다. 그래서 준비 서버 소리 찾았네요. 아니야, 못 찾았어. 오늘 낮잠 자다가 시간 다 날려먹었습니다. 500 유지하는 거는 맞고요. 이거 한 60? 60 이렇게 해주고 아이콘이 조금 크긴 해. 1.3 딴딴딴딴딴 됐나? 아, 요건 됐나? 아, 요거 선 크기가 잘 안 맞는데 이러면 1.5가 제일 난 것 같아요. 게이지에 점선 추가죠? 아, 그거를 내가 모르겠어.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거를 그냥 다섯 칸? 그러니까 이제 100씩 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점선에 대한 게 지금 그래픽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있으면 좋기는 훈디.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요거 자체를 줄이는 게 좀 낫겠는데. 0.8
오늘 뭐 전체적인 흐름을 할 거니까요. 웬만하면 다 들어갈 겁니다. 중심, 중심, 중심인데. 아, 이거 중심이 이쪽 잡혀가지고. 여러분, 잘 안 가리겠죠? 잘 안 가리겠지? 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노가 Y축 제로하고, 노가 올라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고, 자, 그 다음에, 아, 제로, 제로 포인트. 잠깐만. 야, S축이 왜 이거냐? 아. 오케이, I know. 200. 200이 중심인가요? 중심 맞네요. 살짝, 210. 됐어요. 가립시다. 제로, 제로 포인트. 자, 그럼 이제 저것도 이제 보여야 돼요. 그래프 가자, 그래프. 그래프가 좋아. 롬체스 부랴, 이거 부랴 바쁘네요. 아, 지금 롤챔스 하고 있습니까? 어우. 롤. 야, 요즘 또 롤이 재밌더라. 저는 원딜만 거의 합니다, 원딜. 미포 하는데, 재밌어? 자, 버튼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스 체력도 올려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뿅! 해준 다음에, 어딨어? 아까 그 우리가 만들었던 보스 체력. 아이고, 씨. 이거, 장관아. 이건 튜토리얼세. 여기 있다, 보스. 자, 보스도 올려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보스 체력을 달면은 요거랑 요거랑, 아, 요거 체력 게이지만 이제 컨트롤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변수로 하나 모셔두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거 풀로 해놔. 자, 500. 풀로 해놔. 풀로 해두고 요거를 보스트 매니저의 이 베리어블에 한번 모셔봅시다. 체력 헬스 바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게이지 밑에 곱하기 3이라고 해요. 곱하기 3? 아, 약간 그 페이즈처럼?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자, 요거는 UI 스프라이트겠죠? UI 스프라이트. 좋아요. 그래서 보스 헬스를 갖다 넣어주시고. 그러면 그 라벨도 추가를 해야겠네? 그죠? 라벨 추가합시다. 라벨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추가하고 싶은데 요 조그만 녀석 이거 복사를 해서 갖다 넣어주시고. 아, 제로 포인트 슉. 이렇게 옵시다. 색깔 바꿀게요. 자, 색깔은 그냥 뭐 흰색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개주고. 와, 이거 너무나 작은데. 폰트를 35 포인트 해서 이거를 여기다 배치합시다. 여기다. 야, 좀 작다. 한 40 해줘. 40 해주고 이거는 뭐 곱하기 3. 야 이쁘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땡큐. 좋네요. 이거를 여기다 둬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둬도 되긴 되거든. 이러면 아예 이쪽 아이콘이랑 이제 그 겹쳐져 가지고요. 목숨이 3개 있네. 약간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피통이 3개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요거는 라이프 넘버라고 합시다. 다른 게임은 보스 게이지가 막 출렁출렁 거리던데요. 효과만 넣어보실. 효과? 이거는 그 NGUL에서요 제가 효과 못 넣습니다. 그냥 일반 유니티 UI면요 그 효과 넣는 거 따로 있어요, SS이. 근데 이 SS을 NGUI에는 적용을 못 시키더라.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못 넣어. 제가 시도 한번 해봤는데 에러 나더라고. 타입에 맞아서. 요거는 이제 유니티에서 기본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새로 산 NGUI 요거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 라는 사실.
자, 그러면은 자, 요것도 그 우리 변수에 넣읍시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라이프. 아, 이건 근데 라이프. 라벨. 라이프 라벨. 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UI 라벨이죠. 원래 이거 이름은 뭐 텍스트, 이미지 되게 이렇게 쉽게 됐어요. UGI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펙트 넣으면 되는데, 제 거는 기본 UI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은 이제 이펙트 못 넣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 팬게임 때는 아예 그냥 그 NGUI를 뺄까도 생각 중입니다. 와, NGUI 뺀다고? 그러면 이 개발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됐나요? 자, 요런 되겠습니까? 곱하기 3. 그래서 요거 다섯 칸 다 없어지면은 다시 채워지면서 이제 곱하기 2. 오케이? 색깔도 이제 달리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 숨깁시다. 숨겨. 다음 팬게임은 이펙트 터치를 가자. 이펙트, 근데 이펙트도 진짜 그 게임 중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확실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 자, 다 됐으면 돌립시다. 됐어요. 세이브 해주고. 또 이제 필요한 거 있습니까? 자, 이제 보스한테 필요한 거 다 적어둡시다. 자, 보스한테 필요한 건 일단은 라이프가 있어야 돼요. 라이프. 원래 보스 라이프는 자, 3개죠. 3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헬스. 헬스 몇 개입니까? 헬스 뭐 5개지. 5개. 5개. 좋습니다. 자, 또 뭐 있나요? 자, 그다음 없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스는 필요한 거 없죠? 이번 보스는 간단해. 물론 보스를 만드는 게 없지만은 그 외의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세이브 해 주고요. 그럼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한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팬게임은 이펙트 안 넣은 순한맛 같은 느낌 정성이네요. 어? 우리 이펙트 진짜 훨씬 안 넣었어요. 첫 번째 팬게임, 두 번째. 야, 첫 번째 팬게임은 아스렉 아니 그냥 이펙트 자체가 없었어. 그래도 이 정도 이펙트 넣은 거 상당한 발전입니다. 파티클 이렇게 많이 넣은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진짜. 두 번째 팬게임은 딱 하나 있죠. 이펙트 딱 하나 있죠. 뭐였죠? 클릭 이펙트. 그거 딱 하나만 있어. 근데 이번 팬게임은 되게 이제 그 각가지 많은 그 장애물 방해꾼들한테 많이 넣었죠. 그래, 이번 이펙트 진짜 많아요. 바닥이다. 이건 똑같아야지. 자, 요거 뜨고. 아, 이게 중심이 이렇게 뜨네. 일단 컨트롤 제가 조금 오케이. 좀 내가 좀 숙제로 다듬었어요. 똑같아. 왼쪽 오른쪽 달랐잖아요. 왼쪽 어제는 이제 왼쪽 화면을 엘보에 들어뵙고 이쪽은 발차기였는데 이젠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스 밟을 때 그냥 이렇게 밟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 자, 그러면은 요거 했을 때 요거 했을 때도 요거 했을 때만 이제 공격이 들어가게 해야 되네. 이렇게 했을 때만 공격이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체크를 좀 해야겠고요. 뭐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어 컨트롤에 대한 거는 끝이 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됐고. 그럼 이제 요거 보스가 이제 공격할 때 이거 우리 플레이어가 맞는 거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그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스 나중에. 일단 보스가 이제 우리 때리는 거 먼저 하자. 그럼 더블 점프 게이지 어떻게 했네요? 왜? 아니야, 이건 유지한다는 거 맞아. 올라가잖아. 올라가죠?
네, 차죠. 허야시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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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남용하면은 방금 봤죠? 좀 못해요. 허야시다야. 허야. 지금 우리 살짝 지금 원점프도 지금 제가 좀 약간 버프 시켜놨어요. 허야. 원점프 제가 버프 시켰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진짜 잘 뛰면은 그냥 원점프로도 이거 앵글이 보이면 넘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만 약간 이렇게 하도록 제가 설계를 따로 해놨습니다. 굿. 뭐 그렇게 이제 난이도를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점프 높이 조절 가능합니까? 근데 뭐 굳이 필요 없을걸? 무조건 높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페이스바 저거 그 살짝 누르면요 그 소점프 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두님께서 하셨던 I wanna be the 보시 소점프 대점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래 누르면 멀리 뛰어요. 원점프라 해도. 자, 이제 우리 해야 할 거. 자, 이즈 어택. 이즈 어택. 이즈 어택이라는 게 이거 플레이어를 봐야 되나? 이즈 어택? 이즈 어택? 에 추가시켜놔. 자, 지금 플레이어가 지금 어택 중입니까?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케이. 저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저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럼 보스가 한번 공격을 해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도 여기서 숙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얼마 안 남았어. 요거 쭈시쭈시랑 그 다음에 카운터 요거만 남았어. 정확히 6개인데 어쨌든 모션은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잘 말하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또 이제 차후 숙제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마리오처럼 원점프만 가능하게. 왜? 굳이 우리 시스템인데 왜 그걸. 그러면 이거 갖다 치워야 돼. 이거 갑자기 막으면 이상하잖아. 그거는 플레이어에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안 돼요. 여기에서 공격이 바디샷 대쉬 바디샷 하고 일단은 자 우리 1페이지 야 1페이지 지금 우리 뭐 있냐? 1페이지 더블 점프 머리 팍? 지금 제가 의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의도한 게 그거예요. 공격할 때도 더블 점프 해야지만은 진짜 긴박할 때는 그 더블 점프를 써서 피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플레이어의 몫이다. 제가 약간 그런 의도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점프 없애는 건 좀 그래. 자, 주먹질, 밭갈기, 배치기, 막기인데 자, 주먹질, 배치기, 막기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질, 배치기, 막기만 자, 주먹질 어딨어? 주먹 펀치랑 배치기 막기. 자, 막기 제가 이쁘게 잘 다듬었어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사실 오늘 이거 오늘 토요일에 제가 끝내려는데 오늘 제가 좀 약간 일찍 일어났어요. 11시에 일어나서 계속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와 갑자기 오후 2시 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허허. 자, 아무튼 네 이거 내가 어떠다 없더라? 보스 여기였나요? 아, 여기 아, 좋습니다. 태보회. 자, 어플레 시키고.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나? 이거 보스도 패턴 짜야 되나? 오늘 보스 패턴 짜는 아닌데. 자, 보스 불러봅시다, 보스. 자, 보스 불러와서.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보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넣었던 요 동그라미는 에너미가 아니야.
에너미 아닙니다. 에너미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합시다. 엠프티. 자, 요거는 히트 판정. 히트 에리아입니다. 자, 요것만 이제 에너미예요. 에너미. 아, 레이어 에너미? 아, 레이어 에너미. 해 두고 자, 이걸 바꿔 봅시다. 그래서 자, 스프라이트가 아, 자꾸 바뀌어 이게. 잠궈. 요게 요거다. 하나 됐죠. 그러면 이쪽 부분만 이제 닿아야 돼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인데 그러면은 히트 에리아. 와, 그거 진짜 많아겠다. 히트 에리아가. 대봐. 자, 여기 주먹만. 여기 주먹만 있어야 돼요. 히트 에리아. 요거는 펀치. 펀치라고 하겠습니다. 펀치. 펀치라고 해서 이거는 자, 캡슐 콜라이더 써야겠죠? 캡슐 콜라이더 ED. 자, 이거 좌우 뒤집읍시다. 뒤집는 거 우리 배웠어요. Y축은 0.3. 0.3.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저기 저 위에서 합시다. 위에서. 자, 위에서 합시다. 요거 주만큼 0.2에 되겠는데. 0.2에서 Y축을 0.05로 올려.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늘려요. 길이를 늘릴까 아니면은 길이 살짝 늘려. 길이 한 7. 그 다음에 X축 0.1로 가요. 아니네, 마이너스네. 1.5. 아, 됐습니다. 이 정도. 네, 아닌가. 이쪽 이 정도 지금 약간 불합리한데 괜찮을까요? 그냥 해. 자, 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닿으면은 데미지 있는 거지. 여긴 상관없어. 여기는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여긴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쪽은 지금 태그가 이제 에너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닿아도 데미지 안 했지만은 펀치 할 때는 이제 요걸 살려서 이거 살려야 돼. 살려서 여기만 데미지 입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그 다음에는 배치기. 아, 배치기. 그래, 배치기 있었군요. 배치기. 어? 야, 근데 배치기는 틀려. 배치기. 바디. 바디 스매시. 일단 요 끌게요. 요 끄고 바디 스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와! 자, 이러면은 이쪽 배, 이쪽 배 부분, 이쪽 배 부분이 이제 히트 영역이겠죠? 그럼 약간 둥그스름한데, 이거 머리 밟으면은 보스 해롱 이런 거는 거 무시 있나요? 네, 그것도 그려봤습니다. 아, 그것도 넣어야겠네 미리. 어딨어? 내가 숙제 해왔지 내가. 해롱해롱 거리는 거 아니고 그 맞았을 때 머리가 쏙 들어간 거네 했어. 먹슴. 머리가 쏙 들어갑니다. 요거. 됐어요.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지. 요런 게 다 타격감이랑 이제 직결된단 말이죠. 자, 제로 해두고 Y축 제로 해두고 요거는 약간 타원형? 0.7? 너무 커. 0.5. 0.5랑 0.5. Y축 내립시다. Y축은 마이너스 0.1. X축도 0.1. 오케이. 한 요 정도면 되겠네요. 히트 에리아 이제 이 정도. 야, X축 좀만 줄이자. 안 줄어드네? 이게 끝인가요? 아무튼 뭐 됐습니다. 네, 그럼. 배치기 히트 게이지 구분이요. 아닌데 이거 안 봐도 이거 좀 먼저 할 것 같은데. 버티컬인가 버티컬. 아,
버티쿨라니까 되긴 되네. 어. 자, Y축 좀만 이동합시다. 여기? 0.01 2, 3, 4 3 3 정도만 합시다. 한 요, 한 요 정도만. 아, 이 정도만. 이거 돌리면 어떻게 돼? 아, 돌리면 이렇게 되네. 오케이. 어, 이렇게 할게요. 자, 없죠? 어. 자, 오늘 보스 패턴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막는 거. 야, 보스 막을 때는요. 아, 뭐 필요 없지. 자, 보스가 막을 때는요. 보스 막을 때는 그냥 뭐 다 그냥 끄면 되는 겁니다. 어, 끄면 돼. 어. 이건 따로 공격 아니에요?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뭐야, 이렇게 캡슐클레드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원래 이랬나 이거? 막는 거 잘 그렸어. 뭐 좋습니다. 네. 아! 보스 막는 거? 보스 막는 거? 막는 거니까 이쪽 높이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물리를? 어, 잠깐만요. 요거는 가드. 가드. 대신 이건 에너미가 아니에요. 어, 에너미가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플레이어가. 자, 뛰어봐. 어, 요거, 돌려. 이거 돌리기 가능? 아,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 완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막 머리 벌면 뒤로 밀리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오늘 해야 되나? 자, 혹시 겹칩니까? 이거 얘랑 겹치면 안 돼요. 어, 얘랑 겹치면은 이거 그 물리 아마 중복 형태가 일어날 거야. 어. 아, 상관없나? 1. 한 요 정도? 어. 이 정도? 좀만 줄이자. 어, 좀만 줄여. Y축 0.4. 어. 이렇게 돌리면 되겠어요. 약간 모양새가 이상한데? 그럼 여기가 B죠? 그죠? 어, 여기가 비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하자. 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어, 까피 아 페이스트해서 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나? 0.2 4 1 아! 이거 X자 됩니다. X자 Y축을 옮기자. 0.5 아니? 어딜 가세요? 0.1, 0.2 0.2, 5 어, 오케이 됐다. 그 다음 Y축 올려. 0.1 2 됐다.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안 겹치고 이쪽을 뒤로 밟아도 자, 튕겨 나가겠죠? 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좋네요. 네, 철저한 가드. 몸 주위에 방어 펼치면서 막으면 어떨까요? 우리 이거 가드 있을걸? 그거 있지 않나요? 잠깐 찾아볼게. 그 에픽툰 FX에서 컴뱃에 가드 있지 않았나? 가드? 쉴드? 쉴드 있지 않았나요? 우리? 예전에 같이 봤는데? 쉴드 포탈, 머니, 루트 이런 거 말고 소드 말고 블러드, 데스, 익스플로전 이런 거 매직? 필드, 노바 쉴드 있다! 쉴드 이분이요 이거 필살기 색깔을 다 파란색으로 해야겠죠? 파란색으로? 아 그래도? 아닌가? 왜냐면 이게 빨간색이 없어요. 어, 빨간색이 없어. 옐로우 그냥 할까? 일단 넣어볼게요. 네. 너한테 넣을게. 자. 와우! 잠깐만. 너무나 큰데? 0.4.
자, 이거는요. 이거 보스의 크기랑 이제 잘 맞아야겠죠? 그래도 커요. 이건 좀 작네요. 0.25, 0.25, 0.25 해서 자, 중심체로 이동. 이게 쉴드가 맞는 건지. 이거는 쉴드고는 이건 쉴드고요. 이거 지금 막는 거잖아. 아, 이거 뭔가 좀 살짝 모양새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예 그냥 막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막는 거 중심으로. 막는 거 중심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쉴드. 이게 아, 그 약간 좀 포탈 모양 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완전 타원형이라서 좀 그렇게 하네. 그러려면 이거 S축을 줄이면 돼. S축을 줄여. 어, S축을 줄여. 자. 자. S축을 줄여. 아, 그 모양이 아, 모양이 살짝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돌려요, 이걸. 아, 이거 돌려. 하! 오! 오! 아니, 이게? 어? 야, 이거지 쉴드인가? 딘 혹시 캐바? 캡틴 아메리카? 고라 모방 온인데 개별 방송 하시네요. 왜? 뭐라고요? 모든 방송 켰다고? 왜? 에? 이것도 뭔 일이야? 나 공지 못 들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켜서 또? 오늘 6시 넘어 드렸는데요. 왜? 어? 아니 나 저기요? 저 오늘 시작도 안 했거든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네. 일단 이거 세이브 합시다. 야, 오늘은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오늘은 좀 제가 좀 진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게 한 시간 반 정도 그 노래 타임 할 거냐? 그죠? 형 괜찮아, 그러면. 어차피 뭐 노래 타임 할 거니까. 아, 오늘 좀. 오늘은 진정하겠습니다. 오늘 진정 안 돼. 좀 해야 돼. 실드 만들기 아쳤다 이 말이야. 아이씨, 큰일이네.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 오늘 방송 일찍 켜실 줄은 약간 좀 예상했었는데, 왜냐면 어제 방송이 좀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일찍 키실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약간 살짝 의심을 했는데 진짜 일찍 킬 줄이야. 일 열심히 하시네. 오케이, 일단 다시 돌려놓읍시다. 자, 이거 쉴드 끄고요. 그럼 어차피 이거 킬 거니까 애랑 같이 둬야겠다. 같이 두고 애 이렇게 끄면 되겠네요. 아, 좋다. 오, 굿. 예, 옆. 오케이, 썰. 예. 자, 이거 다시 돌려놓읍시다. 따따라따. 기본으로 돌려놔. 쉴드레어가 최상인 거야? 아니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냥 히트 에리아, 이거 가드 에리아 켜면은 그냥 바로 그냥 같이 켜지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옮겨주세요. 옮겨줘. 자, 그럼 이제 요 레이어들을 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관리는 제가 여기에서 이 보스한테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콜라이더 히트 에리아 히트 리스트? 히트 리스트라고 하죠.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고 팬게임 더 보고 싶은데 애매하네요.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다 하십시오. 일단 저는 하기 일단 좀 할게요. 일단 모동님 그 노래 타임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좀 할게요. 네, 오늘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아씨, 나 아니 그 자 4시에 잠깐 깼을 때 내가 그 공지 봤을 때 공지 안 나왔거든. 아, 공지 없네. 오늘 그냥 4시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씨 뭐 모동님께서 뭐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뭐. 아 여러분들 뭐 괜찮아요. 말하면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어플라이 눌러 드리겠습니다. 아 됐어요. 됐나요? 네. 그럼 다 세이브 됐죠. 어플라이. 그렇게 노래 타임이 짧아지고 아니 심지어 노래 선 짧아진다고. 아 여러분들 이번에 그 스팀에서 그 새로 나온 게임들 꽤 많이 있어요. 뭐 패스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 게임 되게 많이 났던데? 어?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노 1800은 모두님께서 안 하시겠지? 여러분들 이거 자 3일 뒤에 4월 16일에 열립니다. 4월 10일 열리는데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해야겠어요. 아노 1800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설마 저거 아니시겠지? 지금 저거 그거래 오픈 베타 이거 패스웨이랑 또 하나 더 있던데 게임 새로운 게임 이거 슈퍼랜드 아무튼간에 네. 모르겠네 다이어트도 출시 예정 6월이야 빨리 내야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럼 됐으면은 요거 살짝 나가주시고요 자 일단 그럼 이렇게 해서 보스 만들었어 잠깐만 야 보스 만들 때 잠깐만요 그럼 보스 만들 때 미리 좀 그 펴놓읍시다 좀 펴놓을게요 오늘 보스 로직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좀 하겠습니다 미리 자 이렇게 허잇 이 상태로 제가 세이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스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세이브하고요 자 그럼 이 보스가 때릴 때 우리가 맞나 안 맞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콤 펀치 야 그러네 약간 모양새가 팔콤 펀치네 그러면 오늘 모든 안 좋아주시네. 이런 젠장. 이럴 거면 진짜, 방송 일찍 킬걸. 오케이. 됐어요. 됐어. 이펙트? 아니야, 이펙트 딴 안 넣을게요. 이펙트는 이게 살짝 모양새만 뚜시 합니다, 뚜시. 자, 오, 맞아 트리거, 에이, 야, 이거 트리거 넣어요 트리거, 이거 트리거 체크해야죠. 이거 체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된다, 받는다. 되네. 야, 근데 데미지가 별로 없는데? 님 데미지 몇임? 데미지 50밖에 안 되네. 아니야 너 데미지 100해 100? 아닌데 이거 분명 그 달려왔으면은 아 일단 100해 100해 그럼 맞으면 죽어요 안 죽네요 이거 왜 안 죽지 이거 죽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런 매니저가 봐야 됩니다 그래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이 흐름을 잡기 위해서예요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안 잡혔다 이 말이야 됐어요 야 이거 왜이래 이거 그 데미지 넣었을 때 우리 그 다이 안 넣어줬나 다이? 잠깐만 어디 볼까 플레이어 여기 플레이에서 그 데미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데미지 헬스. 데미지 헬스. 100 하고 커런트 파티클 임모탈. 야 근데 여기 다이가 없는 다이가? 데미지 헬스 하고 데드 체크 안 넣었네요. 이게 0이면 알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처리해주지? 플레이어 런 매니저 런 매니저가 체크해주는구나 이거
기본 공격 100인데 필살기는 1000? 1000원도 심했다. 한 500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플레이어 다이는요 여기에서 체크, 여기에서 여기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런 메디한테 아 내가 죽었소 라고 이거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좋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가 왜 또 마이너스 되나요? 자, 그건 안됩니다. 피가 마이너스 500이야? 아, 마이너스 55?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자, 플레이어 로직 좀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한번 수리했는데? 한번 제가 수리했거든요. 럼 매니저에서 디펜스, 뭐야? 야, 이 디펜스는 뭐야? 그 데미지 깎는 거, 버프. 버프가 이제 달렸습니까? 버프? 버프도 체크를 해주네요. 자, 런 매니저.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파인드 왜 찾아요? 펄스 런 매니저. 저기요, 런 매니저 여기 있거든요. 나 이거 왜 이거 함? 여기 이렇게 떡할 있는데 이거 나 왜 함? 바보 아님? 과거에 골도 했네 또. 아무튼 그네. 네. 커런트 헬스 마이너스 해주는데. 아, 야 이거 데미지가 커런트 헬스보다 높으면은 영 처리 해주는 거 그거 안 해놨네요. 아, 안 해놨네.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자, 마이너스 했어. 데미지랑 해가지고 마이너스 했는데 이게, 자, 요거는 포뮬러 있습니다. 포뮬러 이 하고요. 만약에 A가 자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은 0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A값을 내보내요. 커런트 헬스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파워업도 있는데, 파워업? 아, 그렇네. 야, 우리 파워업도 있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데미지 50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에비게일의 버프를 받으면은 저 데미지 100을 올리는 거가 그렇게 하겠는데. 처음부터 데미지 100은 좀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님께서 뛰고 왔기 때문에, 한창 뛰고 왔기 때문에 아마 체력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일단 맛보기로 한 데미지 한 50만 주자. 아, 그게 낫겠네요. 오케이. 까먹고 있었네. 에비게일의 그 버프. 공버프. 두 번째 보스 올중 되면은 한 체력이 1000 되려나요? 이게 가구 업그레이드가 체력만 몰빵해도 그럴 수 있어. 체력만 몰빵해서 올 수 있어. 그건 이제 플레이어의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마이너스 할 겁니다. 마이너스 아니고. 자, 그럼 커런트 헬스가 지금 0이야. 0이면은 자, 이거 런 매니저한테 이벤트 보내드려야 합니다. 트리거. 나 죽었소.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알려라. 나의 죽음을 알려라. 누구한테? 런 매니저한테. 다이인데 요거는 두두두두두두두 헬스가 0이면은 그러면 브랜치 이퀄 해서 0이면은 자 요것이 0이다. 자 요렇게 하고요. 0이면 잠깐만 뚜뚜뚜뚜뚜따뚜따 이거를 좀 뒤에다 저 뒤에다 이렇게 뒤에다가 다 끝나고 헬스가 0이면은 이렇게 가고요. 0이 아니면은 그럼 이제 아직 피가 있네. 그럼 이제 무적 타임 발동해. 피가 없으면 무적 타임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고요. 이거는 체크해. 체크 체크합시다. 근데 파워업하고 필살기 있으면 거의 뭐 즉석이겠네요. 그렇지, 그냥 뭐 즉석이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체크. 나의 다이
하하. 오늘 방송 약간 차질이 좀 있네요. 요즘 때는 약간 스케줄이 있어 꼬인 느낌이야.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러지 않나요? 어? 저번에도 무도님 갑자기 퍽 켜가지고 한번 우리 이런 적 있지 않았나요? 자, 아무튼 일단 로직 정립했고요. 세이브해서 자, 일단 P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P가 제로면 일단 죽어야 돼. 자,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잘 했지? 런 매니저에 잘 넣어놨지? 자, 더 저거 다이가 맞는지 체크합시다. 그건 골맨님이 늦게 일어나서 그래, 솔직히 이건 일찍 했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실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왜 잤어? 제가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개발자가 얘 주말만 되면은 갑자기 잠을 좀 많이 자요. 내가 평일에 내가 잠 못 자서 아이, 난 이렇게 일찍 깰 줄 몰랐어 나는. 진짜. 골하, 네, 트아,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모든 방송 켜진데도 불구하고, 네,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피곤했으면 어쩔 수 없죠. 땡큐. 이해 감사합니다. 직장인의 누적 피로는 무수한 법이죠. 크으, 배우신 분이네. 맞습니다. 나, 저기, 우르사 먹을까봐. 됐어요. 바닥이다. 아, 가장 직장인이야? 반갑습니다. 자, 한 대. 이거 또 안 켰네, 이거. 골도어를 두 번 했네요. 이거 BGM 바꿨으면 좋겠다, BGM. BGM 뭔가 되게 뭔가 빡신 그런, 덥스텝. 이런 게 좀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작곡가 분께서 요 만들고 계세요 지금. 몰라, 작업 들어간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덥스텝을 해달랬거든.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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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대만 죽어요. 허. 와우. 오, 야, 근데 왜? 왜 아까 더블어택 했어? 더블어택? 뭐지? 방금 다닥 들어가자, 다닥. 근데 뭐 에러 안 났네, 다행히. 아마 이거 그 서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폼이 바뀌면서 온 트리거 엔터가 지금 두 번 터진 것 같아. 근데 뭐 그렇게 큰 오류는 아닌 것 같아서 뭐 다행이네요. 네. 자, 일단 맞았을 때 하는 거 확인했고요. 공중사? 어? 야, 그러네? 야, 공중사 뭐냐? 어? 잠깐만. 방금 공중사 하지 않았어? 공중사? 에? 그러네.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사운드 섞여도 뭐 나쁘지 않네요. 아, 그래요? 이제 모든 게 사운드는 되게 크고, 제 사운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니면 머트드미를 3화에서 썼던 그 부금을, 그게 어떤 부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게임 만들 때는요, 기존에 있는 부금을 끌고 오기보다는 이제 약간 저작권 문제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진짜 안전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구글 플레이에 내야 하잖아. 자, 왜 공중사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맞다. 이거 나 켜놓은 게 까먹는다. 자, 이거 끝나고 이거 제가 바꿀게요.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야, 근데 범위가 꽤 크네요? 아닌데? 와, 봐봐! 이거 뭐야, 이거 길이, 이거 왜 이래? 어? 오니? 장풍인가요? 장풍? 야, 이거 얘 왜 일로 왔냐? 한 이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물리! 얘가 물리 걸리셔가지고 밀려났네. 이 몸체 콜레더라. 이거 피겨 범위 자체가 밀려난 거야, 밀려난 거. 그치,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이건 됐는데? 이건 됐는데, 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는 그 공중에서 죽었거든요. 공중에서
그거 그냥 그 시간? 시간 때문에 시간? 이거 끝날 때 아마 시간 그다 없애버릴걸? 시간 제로? 그래서 공주에서 준것 같아요. 그럼 뭐, 네. 괜찮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어가 맞아 죽는 거는 완료가 되었어요. 깔끔하게 0 들어졌죠? 자, 여기 결선 나왔죠? 좋습니다. 네. 점프해서 죽어주는가 봐. 좋습니다. 네. 자, 요거 했어.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솔직히 이거는 쉬워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썼기 때문에 이거 쉽고. 자, 이제. 보스가 맞는 거. 이걸 해야 됩니다. 보스 놔주세요. 자, 보스 나왔죠? 보스 나왔고. 그러면은, 그, 보스의 머리 부분. 아, 머리 부분. 자, 머리 부분 해주셔야 돼요. 머리 부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 이거 복사해도 될까요? 아, 맞다. 이거 체크해. 체크. 체크. 체크하고요. 요거는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히트 에리아가 아니야, 이거는. UI 콜라이더 키고 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UI 콜라이더. 콜라이더 지금 이거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자, 맨첫 번째 거. 아, 이거 어째 순서 상관없지? 왜냐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자, 요건데, 아, 요거는 트릭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에너미가 아니고, 제가 새로 만들게요. 뭐로? 보스로, 보스. 보스. 아, 아나. 자, 요거는, 그럼 이제, 히트 에리아가 아니고, 보스 에리아. 아, 헤드. 자, 이것은 머리입니다. 두 번째 보스, 웬만하면 제가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그 AI를 잘 짜면 돼. AI. 자, 머리인데요. 자, 머리를. 이거, 캡슐 콜라이더 하지 말고요. 서클 콜라이더 합시다, 서클 콜라이더. 라디우스가 0.5. 되게 크네요. 0.2. 0.2. 자, 이게 크면 클수록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난이도가 쉬워지는데. 작나요? 1, 5. 요정? 야, 너무 판정 깐깐한데? 괜찮습니까? 이 정도? 앵마 괜찮겠지? 이 정도면. 에비게일을 대신해서 참교육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와우! 자, 트리거 체크합시다. 에비게일의 복수! 됐어요. 자, 요거는 항상 켜놔야 돼요. 그죠? 이거 항상 켜야 됩니다. 아, 항상 켜는 게 아니고. 아, 항상 켜는 게 아니지. 왜냐면요, 이게 또 그 무적 타임이란 게 있어요. 무적 타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가드 할 때. 자, 가드 할 때. 자, 이렇게 해봐. 자, 가드 할 때는, 여기에, 살짝 이거 아주 안 닿긴 해요. 안 닿긴 한데. 야, 그 가드 올려야겠다. 야, 이거 가드 올려. 여기 살짝 불안해. 가드를 올리겠습니다. 가드 올릴게요. 왜냐면 이 가드 올릴 때 여기에 안 닿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살짝 줄이자. 좀 불안해. 1.4. 1.3. 요 정도만. 마치 그거지. 여러분들 이제 뭐 몬스터 헌터나 이런 거할 때요. 이제 부위파괴 이런 거 있죠. 딱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각자 다 히트 에리아가 따로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전문용어로 히트박스. 히트박스라고 그래요, 히트박스. 그럼 이거를, 히트박스? 아니야? 우리는 그냥 뭐, 아마추어니까. 그냥 하던 갑시다. 뭘또 따라라 그래. 막 머리가 고슴도치 같으니까 머리 밟아도 덤짐물듯. 아, 여기? 통키머리? 자, 이러면 안 닿겠지? 설마 이게 닿을까? 아, 좀안 닿았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가 좀 살짝 불안해, 이쪽이. 요 뒤쪽을 좀 올리자. 아, 이건 너무 떨어졌어요. 한 2, 1?
22. 외쳐 22. 어, 좋습니다. 아, 됐어요. 자, 세이브 해주고요. 그래서 가드 할 때는 철통 방어를 통해서 밟을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물론 저게 막, 그, 될진 모르겠어요. 방어해줄지. 자, 됐으면은 어플 해주고요. 됐나요? 즐거.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밟았는데 그게 태그가 보스다. 라면은 이제, 자, 그럼 보스한테도 줘야 되고, 맞나? 보스 매니저한테 이벤트 날리는 걸 합시다. 자, 그럼 플레이어 가지고 오도록 하죠. 플레이어? 아니다. 야, 애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한테? 애한테 해야겠지? 요거, 헤드 에리아. 헤드 에리아 해서, 여기에서, 아, 그러네. 야, 여기에서 주면 되겠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제가, 아, 볼트 날릴게요. 볼트. 그래. 맞는 사람이 해야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 인베디드 거래겠지? 헤드, 아, 헤드 히트, 히트 박스. 보스 데미지드 바이 플레이어 로직스. 알겠습니다. 모독기 실드 생은 파란색이죠? 모독님은 실드 없는데? 이 실드가 뭐 막아주는 뭐 실드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상관 모두님은 저기 그 이펙트가 없어요. 헷갈려. 그러면 계속 그게 이펙트가 반짝이면요 헷갈립니다. 됐어요. 자, 뛰어났고요. 다 빼줍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온 트리거 실제 1 회용 있잖아요. 아직은 지금 없어요. 그거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보상이기 때문에 그거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죠. 그거 해야 되나? 나중에 커뮤 할 때. 자, 그래서 콜라이더가 자 게태그 가져옵시다. 컴포넌트 가져왔는데 자 이것이 지금 플레이어다. 아, 트링. 자, 이것은 플레이어입니까? 플레이어. 날 밟은 사람이 플레이어라고? 자, 플레이어이면서,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이렇게 하자. 스타트해서요, 아, 이제 가져올게요. 저 보스 매니저 가져올게요, 보스 매니저. 스타트 해서, 그 다음에, 파인드, 찾아라. 뭘 찾아요? 보스 매니저. 보스 투 매니저 찾아서 자 우리한테 집어넣을게요. 아예 따로 조정해. 그러면 파인드를 몇 번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최적화 방식. 자 그냥 매니저 해. 매니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get 아 세팅 세팅 자신의 매니저 누구인지 기억 세뇌 각인 시켜두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쓰면 돼요 이제. 개시야 개. 근데 호건은 매치 찍으면 보상이 가구 6레벨인가요 한 명당 한 가구?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 또 새로 그려야 돼. 그게 아니고 딴 걸로 줄까 해요. 호건은 맥스 찍으면은 뭐 보상이 뭐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버프 주는 거 이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히든 이벤트 히든 이벤트도 있습니다. 딱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스트링 한 다음에 아 맞다 이제 우리 비교하는 거 여기 스트링에서 바로 그 equal 요거 있거든요. 요거 쓰면 돼.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래. 자 비교합시다. 비교하고요. 그다음 자 매니저에서 또 가져옵시다. 뭘 가져와요? 매니저에서 가져옵시다. 매니저에서 자 지금 플레이어가 이제 어택
지금 어떤 쪽입니까? 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요 두 개. 요 두 개이기 때문에 야, 커뮤니티 컨트롤 이거 맞나? 잠깐만. 맞네. 브레지 파람 두 개. 너랑 너랑 둘 때 엔드 엔드 트루. 자, 밟은 사람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플레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가 지금 어택 중입니까? 까지. 자, 둘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거 체크죠, 체크. 자, validation 스펠링 보소. 그냥 가구 황금색 칠해놓을 듯. 아, 아니야, 그거 황금색이 이게 좀 약간 좀 그 좀 소량 들어서 좀 멋있지. 그냥 싹 다 그냥 황금 칠하면요. 에이, 여러분들 멋없어. 여러분들 금장시계, 금장시계가 물론 멋은 있겠지만은 또 이게 약간 좀 촌스럽거나 좀 약간 아재스러움이 느껴진단 말이지. 금장시계 좀 살짝 그래요. 그래, 요즘 누가 금장시계 써? 진짜 완전 금이 아닌 이상은. 좀 그래. 니깐 못하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했으면은 자, 요 매니저한테 보냅시다. 아, 뭘 보내요? 이벤트를 보냅시다. 아, 자,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를 매니저한테 보낼게요. 히트다, 히트. 됐나요? 그러면 끝. 여기에서 역할은 이게 전부입니다. 끝이야, 끝. 자, 보스 히트 이벤트라고 하죠. 자, 히트죠. 그럼 이 히트를 이제 이 보스 투 매니저가 받아서 나머지 로직을 처리하면 되겠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로직이 많냐. 자, 우리 플레이어 로직 끝났죠? 요게 전체 다 해서 이게 플레이어 로직입니다. 플레이어 컨트롤 끝났죠? 로직. 고생했어. 이제 들어가세요. 더 이상 이거는 볼 일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보스투 히트. 자, 히트 이번에 칩시다. 자, 히트 하면 이제 해야 할 일. 자, 일단 보스 피가 달아야 돼요. 보스 피 달고 그 다음에 보스가 그 아파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 두 개인가요? 그 두 개 하면 돼요? 그럼 두 개 합시다. 그러면 이제 궁금했어요. 유니티 스크립트 관련해서.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컨트롤 아시킨스 두 개로 가리겠습니다. 자, 갈라서 일단은 헬스를 한 개 줄여야 돼요. 그죠? 헬스 한 개 줄여야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배리어블에 그 디크리먼트가 있습니다. 디크리먼트 무엇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라이프. 자, 라이프란다. 라이프가 아니고 헬스. 자, 헬스를 한 개 줄여요. 그냥 유로 생성 안 하고 변수만 두면은 그 변수에 무슨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값? 뉴가 이게 아무데나 다 뉴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타입. 그러니까 뭐 인트형, 플루트형, 뭐 부울값 이런 거는 우리 뉴 안 쓰잖아요. 걔네들은 뉴를 안 써도 되는데. 클래스 타입 변수. 클래스 타입 변수는 무조건 뉴를 붙여합니다. 뭐 리스트라든가 리스트 뭐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 뭐 구조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뉴를 붙여야 되는데 뉴를 안 붙이면은 그거 에러 날걸? 에러 납니다. 에러. 제가 볼 때는 에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아마 바로 빨간 줄 나올걸? 뉴스라고? 클래스 타입 선언은요 무조건 뉴가 기본입니다. 안 붙이고 선언된 애들은 그냥 쓰레기 값이네요.
뒤에 그 뉴 안 붙이면은 그냥 빈값이죠? 그냥 말로 넣을까 넣을값이 넣을까? 넣을값이지. 그냥 그거는 초결을 안 했다. 뭐 그렇게 되는 셈이죠. 할당이 안 됐다. 자, 헬스 줄었죠? 헬스 줄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헬스 줄은 다음에 또 봐야 돼. 왜냐? 자, 지금 헬스가 한 칸밖에 안 남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제로야.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컨트롤해서, 와, 이거 어려울 수 있겠네, 이거. 자, 이퀄, 갑시다. 자, 포스트. 자, 포스트 값이 제로다. 어? 지금 보스 피 다 달았네요? 그죠? 자, 다 달았으면은, 다 안 달았어? 다 안 달았으면은, 그냥, 뭐, 그것들 하면 되고. 일단은, 다 안 달았을 때부터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요거, 라이프, 아, 헬스바. 가지고 왔죠, 헬스바. 아, 헬스바 가져옵시다, 헬스바. 헬스바. 헬스바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아, 셋, 위드스 갑시다. 길이. 자, 길이를 하는데요. UI 스프라이트 길이 하는데, 지금 현재 길이에다가, 현재 길이. 아! 현재 길이 할 것도 없지. 그냥 곱하기 100 하면 되나? 곱하기 100. 얍. 어, 쉽게 돼 있네.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거, 마스에서, 어, 스칼라, 곱하기, 포스트 값을요. 어, 포스트 값을. 한 다음에 100을 넣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어, 이거는 무조건 하자. 저 프로그램은 단점이나 버그 없나요? 버그 없을 순 없죠. 버그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짰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대신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이기 때문에 좀 살짝 약간 귀차니즘? 그래서 뭐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한 줄로 짤 수 있는 로직을요, 여기에서는 뭐 불러 이것저것 갖다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살짝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귀차니즘. 근데 그 귀차니즘 빼면은 진짜 좋아요. 일단 디버깅이 쉬워. 어디에서 문제 발생했는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게 뭐였지? 아, 헬스바. 자, 헬스바 UI 세팅해주고요. 야, 이게 지금 플레이어 로직이 상당히 커서 이게 살짝 렉이 있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렉이 있다고? 에반데? 아니면 제가 이거를 내가 놔서 그런가 이거? 제가 더블 그룹 넣은 거는 잘 없는데. 아무튼간에 아까는 렉이 없었는데 왜 이러지? 이거 다시 빼볼게요. 아 귀찮고로 빼고 넣어 빼. 빼. 어? 갑자기 렉이 없어진 듯? 이런 문제가 철사 있긴 해요. 이게 물론 제가 이제 방송 중이기 때문에 원래 렉이 좀 있지만은 죽는 자가 써야겠네요. 일단 코딩을 알아야 이렇게 좀 가능합니다. 코딩 모르면 이거 몰라. 자, 무튼간에 UI 세팅 해주고 UI 세팅을 해주고 자 이거는 헬스 밸류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UI 넣어주고 UI 넣어준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죠. 체크 합시다. 체크. 자, 만약에 지금 값이 제로예요. 제로입니까? 제로가 아니면 그냥 끝이야. 없어. 제로가 아니면 끝이고. 근데 제로야. 자, 제로면은 시간을 좀 줄게요. 자, 웨이트 4 세컨드 3초 드리겠습니다. 자, 3초 주고 그 다음에 라이프를 하나 깎을게요. 그죠? 라이프 하나 깎습니다. 라이프를 하나 또 깎아요. 자, 근데 라이프 깎았는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끝이죠? 3, 2, 1. 잠깐만. 3, 2, 1. 3, 2, 1.
아, 1위 마지막이네. 1위 마지막이네. 1위 마지막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커뮤니티 컨트롤 여기에서 equal 포스트에서 자 라이프까지 제로야.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자 게임이 끝난 것이고 그러면은 요건 이제 트리거 내가 아마 엔드였을 거야. 엔드. 엔드라는 이벤트를 넣겠습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니야 0이 아니야. 아직 라이프가 좀 더 있어. 있으면은 자 있다면은 다시 헬스를 늘려야겠네요. 그죠? 세팅 variable 오브젝트 라이프는 감췄지만은 다시 헬스는 이제 다시 풀 세팅 뭐로 O값으로 O값 인티저 였을 겁니다. 오 라이프를 소비하고 헬스 재충전 합시다. 헬스 재충전 해주고 그럼 재충전이 된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헬스바 UI가 한 번 더 적용이 되어야겠네요. 네. 멀티플 해줘야겠죠. 얘는 항상 세트 세트. 자 5랑 5랑 요거랑 알지? 야 그냥 500 하면 되냐. 500 그래 500 해 그냥. 500 해줘. 자 이거 헬스 이거 있어. 아 있네요. 됐어요. 그 다음 이제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인데 페이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라이프 그냥 라이프로 체크합시다. 자 이거는 재충전 이거는 리차지 헬스 이거는 게임 끝났죠? 이거는 엔드게임 보스 엔드입니다. 보스 엔드 게임 끝났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거 끝인가요? 이쪽 끝인가? 요거는 체크 뭐 라이프란 거 하죠. 라이프를 점검. 여기 지금 살짝 있습니다. 됐어. 정리 끝.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끝났어. 그 다음 이제 보스한테 보스 보스를 찾아서 일단 찾아요. 보스 여기 파인드 어딘가 있을 건데 파인드 보스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좀 찾아놨죠. 이거 우리 여기 저장을 해두자. 자 오브젝트 세팅 오브젝트 보스라 해두고요.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미리 저장을 해둬. 그 다음에 다시 파인드를 쓸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뭔데? 여기지 여기. 됐어요. 그럼 세이브 했으니까 이제 보스 가지고 되면 돼요. 보스 가지고 오시고요. 보스 가지고 와서 보스한테 그 스프라이트 매니저 get component by children 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뭐야 왜 없어 children 여기 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가지고 와서 보스 연결해주고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연결한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자 맞았죠? 자 맞은 스프라이트 제가 또 그려왔습니다. 요거죠 요거. 자 요거 가져왔고요. 이렇게 한번 해줘.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죠.
연결. 연결. 됐어. 자고. 자, 이거 보스 애니메이션이에요. 보스의 히트 애니메이션. 해주고, 자, 밟은 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살짝 띄울게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띄워도 되나? 아, 밟을 때 이게 탄력이 없어서 아마 그냥 머리 위에 앉을 거야. 머리 위에 앉지 말라고, 플레이어를 다시 점프 시켜버릴게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나. 그러면은, 일단 플레이어 먼저 가지고 와야겠네요. 플레이어는 이미 여기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add force. force 모드. 이거 하면 되겠죠? 네. 바로 연결 지읍시다. 연결해서, 연결 한 다음에, Y축만, Y축만 한 24 정도 하겠습니다. 24 정도. 모드는 임펄스로 할게요. 됐습니다. 이거는 플레이어의 반작용. 플레이어 반작용. React. 됐어.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 보스 그 무적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보스 무적 타임이 있어야 합니다. 보스 무적 타임. 그러면은 요거 스프라이트에 그 컬러까지 세팅을 합시다. 컬러 세팅. 약간 살짝 희미하게 할게. 희미하게. 희미하게 해서, 아, 지금 이 보스는 약간 무적 타임에 돌입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약간 좀 설명을 해주죠. 그지? 뭐야, 이거 왜 안 들어가? 아, 이건가? 골하네트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모든 팬게임 개발 오늘로서 129회차. 오늘 두 번째 보스랑 이제 전투 흐름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한 200 정도만 되겠네. 됐어, 연결. 자, 이거 띄워주고, 이거 하면서 지금 이거 보스 히트 그거 있잖아요. 여기 헤드 에리아 이거 있죠. 이거 자, 이건데 야, 여기에서 막자. 여기서 여기에서 막읍시다. 자, 했는데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고 이거 추리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 건데, 잠깐, 여기에서 이 보스 GPX를 어떻게 찾죠? 찾을 수 있나? get parent 하겠습니다. get parent. 일단 내 부모 불러와. 자, 부모 불러오고, 그 부모에다가 다시 get component in children type 해서 sprite renderer. 렌더러 한 다음에 여기에서 get color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어딨어? 스프리트 렌더러 여기 있다. 됐어요. 가져왔어. 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컬러가 지금 투명한 게 아니다. 그때만 이제 히트 구간 반응을 합시다. 그럼 비교해야겠네. 비교. 그냥 칼라 해야겠네. 칼라 비교. 칼라 리터럴 하겠습니다. 칼라 비교 될걸요? 이게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로직 이퀄 노랑 색깔이 같습니까?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해두죠. 그럼 요거 되겠네요 이제. 자, 밟은 사람이 플레이어하고 지금 어떻게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이미 보스가 한 대 맞지 않았을 때, 한 대 맞지 않았을 때 그때여야 한다.
겟, 보스,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죠. 됐어요. 네. 그럴 때만 보스가 한 대 더 맞았습니다 라고 체크할게요. 아, 오케이. 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야, 굿. 오케이. 야.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다시 매니저로 돌아옵시다. 자, 그럼 플레이어가 이제 리액션까지 취했어. 그런 다음에 시간을 줍시다. 웨이트. 세컨드. 자, 무적 타임. 아, 3초 드리겠습니다. 보스의 무적 타임 3초. 3초간은 이제 보스를 때릴 수 없어요. 보스도 약간 이런 무적 타임이 있어요. 마리오라든가 이게 있었어요. 자, 그럼 3초 뒤에는요. 3초 뒤에는 다시 풀어줘야죠. 자, 다시 풀어 드려야 합니다. 잠깐만. 일단 3초보다 1초 뒤에 이거 먼저 바꿔줘. 너 다시 돌아와. 뭐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시다. 일상. 아, 상관없나? 솔직히 이거는 여기 애니메이터가 되는데. 무튼 일단 지금은 보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스로 지금 내일이야. 오늘은 흐름만 보는 겁니다. 여기 있다. 아이들 아니고 다시 펀치 아닌가? 펀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웨이트 3초. 이미 여기에서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쓰고용. 자, 되었나요? 그 다음에 2초가 지나고 색깔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밝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건 원복. 너도 일로 와. 자, 되었고요. 이건 다시 리턴 보스 스테이트.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스가 맞았다. 보스 히트. 자, 보스가 맞으면 이렇게 두 가지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오케이. 세이브 해주고요. 세이브 해주고. 잠깐, 그리고 히트 될 때는 요거 히트 다 꺼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이거 다 꺼야 할 텐데. 잠깐만요. 그러게, 저거 다 꺼야 되는데. 지금 공격 중인 상태인데 때렸으면은 저거를 다 꺼야 되거든. 보스한테 히트 리스트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한꺼번에 끝내버리자. 보스한테 그 히트 리스트 있을걸? 히트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포 위치문 돌려서 다 셋 액티브를 끄겠습니다. 꺼요. 바디 아이템 히트 리스트. 누구의? 보스의. 됐어요. 해주고. 그럼 이건 이따 하고요. 여기에다가 배치하면 되겠네요. 야, 해줘. 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히트 리스트 됐어요. 좀만 더 들어가자. 와, 자, 로직이 점차 많아집니다. 이거 보스트 로직인데 지금 약간 터지고 있어요. 보스 원도 되게 많았는데 이거 안 날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누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보스 어택 모두 오프. 보스가 맞았는데 공격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용 끄겠습니다. 됐어요. 아, 세이브 하도록 하죠. 세이브. 되었어. 자, 그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플라이 누르죠? 어플라이. 항상 눌러주시고, 됐어. 요 꺼주고, 됐고, 저장, 세이브, 세이브. 갑시다. 좋았어. 두 번째 보스 언제 완성될 것 같나요? 일단은 내일까지 해볼 건데, 내일이 이제 보스 패턴 만드는 날이군요? 근데 패턴이 워낙 많아서, 이거 아마 하루에는 안 될 거란 말이지. 아니면 제가 진짜 방송을 엄청 일찍 해야 돼요. 근데 내일은 제가 그 아침에 나가봐야 때문에 아마 하루만 안 될 거야. 이거는 양일간 거쳐서 할 걸. 안만 늦어도 저기 월요일에는 저기 끝내는 걸로 합시다. 됐어. 바닥이다. 오케이, 됐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내가 맞는 거. 근데 잠깐만, 뭐야? 어? 방금 엄청난 문제 있었는데? 잠깐만. 나 아까 플레이어 회전 뭐냐? 회오리 회전. 여기에 닿아야 되네, 여기. 여기. 자, 닿아야 되는데. 어? 야, 왜 내가 맞아? 왜 제가 맞지요? 혹시 이거 히트 에리아가 아닌데? 히트 에리아가 이거 보스인데 보스? 보스인데 이거 맞는 걸로 쳐있네요. 자, 그거는 둘째 치고요. 지금 이 로즈도 지금 실 안 돼. 아 됐네. 뭐야? 보스 2 매니저가 이제 어택이 안 됐어요. 아, 내가 안 넣었구나. 아, 자, 일단은 지금 두 가지 문제 있어요. 첫 번째 플레이어. 야, 플레이어 너. 너 말이야 너. 에너미가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얘가 공격을 받다가 지금 지금 각인이 되어 있어요. 콜라이더 에너미. 에너미가 잠깐만. 에너미가 뭐야? 나 이제 다 왔단 말이지. 다 왔는데 그게 에너미가 야, 에너미가 맞아야 데미지 헬스 아닌가? 왜 거꾸로 됐지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미. 지금 다운 게 에너미야. 에너미가 이 집 에너미인데. 어? 여러분 근데 이거 쟤는 보스인데 보스. 보스면 데미지 안 있는 거 아닌가? 아예 그냥 여기서 안 나갈 텐데. 뭔가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나 혹시 이거 잠깐만 여기에 닿았네. 여기에 이 구간에. 아, 그냥 이게 엄청 길어서 그래. 여기 펀치 너무 길었어. 이해했습니다. 펀치가 너무 길었어. 자, 여기 갑시다. 여기 펀치가 넘나 길었다. 그런 것이었어? 세이브 할게요.
보스한테 맞으면은 1초 무저 하실 건가요? 1초 무저? 그건 이미 우리 돼 있는데? 어. 플레이어는 그거 자동 탑재예요. 이미 끝났죠, 우리? 야, 이거 그 캡슐 그 서클 콜레다 말고 어, 그냥 캡슐 콜레 되겠다. 아이. 저게 겹치면 안 되거든, 겹치면. 겹치면 안 돼요. 어, 위로 올립시다. 컨티뉴. 0.5 버티컬 아니야 호라이즌. 호라이즌에서 너 1 해봐. 오케이. 최대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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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물론 가드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한 이 정도. 이 정도 여기만 밟으면 돼. 여기만 아, 여기만 밟으면 됩니다. 그냥 그럼 아마 이제 안 미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켤게요. 뭘 켜냐? 이 트리거. 안 겹치지? 오케이. 야, 이거 Y축 좀 늘려야겠다. 한 이 정도? 됐어요. 자,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거 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어. 근데 그냥 걸어다니는 앵그리만 스쳐도 됨지 있죠?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를 때리는 영역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 영역이 활성화 되었을 때만 거기 닿았을 때만 데미지 입어요. 평소 때리면 데미지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러고 있잖아. 아까 우리가 여기 옮겨놨죠? 여기만 이제 데미지 입는 거야. 오케이. 데미지 입고요. 아, 자, 스톱!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아, 맞다. 아, 이즈어택 해라니까. 어허, 그걸 또 까먹나. 맨날 까먹어. 어딨어? 자,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제 슬라이드 걸어놨죠. 그리고 슬라이드 했을 때는 자 포스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보스트 매니저니까 그 셋 베리어블 합시다. 셋 베리어블 해서 요게 이즈 어택을 불값으로 자 추르를 걸어 드려야 됩니다. 추르 이 작업을 지금 우리가 안 했어요. 야 근데 이걸 좀 빨리 할 텐데 이거 되게 빨리 해야 돼. 상관없나? 어차피 1프레임 안에서 다 되니까 상관없나? 자, 너 해줘.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자, 끝이 났을 때는 어떻게 다시 풀려야 돼요? 자, 어떻게 다시 풀어줘. 됐어요. 그래. 요거 해서 써야지. 됐습니다. 다시. 세이브 갑시다. 세이브해. 그럼 모든 게 무적이에요. 추천도 안 맞으면은 무적 아니지. 보스가 가만히 있진 않구나 말이죠. 보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아, 지금 모든 게 방송 중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빨리 끝내고, 마무리 한번 합시다. Come on! 바닥이다! 아야! 오케이. 허야! 허야! 야, 잠깐만! 야, 방금 뭐였어? 오니? 야, 방금 뭐였냐? 허야! 아, 이거 다시 켜야 되는데. 자 이건 데미지 안 입죠 이거는? 이건 데미지 안 입어요. 그죠? 데미지 안 입어. 데미지 안 입고요. 이럴 때 야 근데 이거 왜 이래? 왜 이러지? 잠깐만. 야 크기가 왜 저렇게 아!
맞다. 아예 이 녀석 100이구나. 360인데 에 스프라이트 크기를 제가 못 맞췄네요. 그리고 야 저 플레이어 다시 위로 점프 뛰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또 안 되어있네요. 자 그것도 하겠습니다. 반작용이 지금 없어요. 반작용. 자 반작용 해야 돼. 반작용. 반작용이 지금 없네요. 근데 내려 찍어라 라고 튜토리에서 말을 해주나요? 아 튜토에서 해야겠다. 튜토에서 두번째 튜토가 지금 그냥 비어있거든. 그치 그냥 말만 해야겠잖아. 두번째 튜토에서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더라? 그 리액션 구간 여기있다. 플레이어 리액트. 야 플레이어에 요거 포스 24로 지금 뛰어냈는데 제가 안됐어 그죠? 왜요? 자 이거 왜일까요? 이거는 set velocity 속도를 0으로 해주고 속도 초기화 안해주면은 이게 계속 들어있단 말이야. 자 속도 초기화 해주고 24로 띄워주고요. 예,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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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다시 점프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 다시 점프. 슬라이드가 끝. 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할 거나? 다시 점프? 플레이어 애니메이션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get component by children animator 가지고 와서 애한테 set 불값. 아마 이지 슬라이드를 아마 취소하면 될 거야. set 불값. 그래서 이즈 슬라이드를 취소를 해. 네 그럼 알아서 다시 점프 모드로 바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거 맞나? 좀 봐야겠네요. 이 플레이어에 요거에 윈도우 자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파라메터 이즈 슬라이딩이네. 슬라이딩 이즈 슬라이딩을 취소할게요. 이즈 슬라이딩 슬라이드 취소하자. 됐어요. 네, 이렇게 하러 가죠. 네, 오케이, 굿. 세이브 해주고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단 점프할 때만 내려 찍을 수 있죠? 아니요, 1단 점프도 가능한데 아마 높이가 안 될 겁니다. 높이가 모자랄 거야 많이. 그냥 공중에 있으면은 돼요. 네, 갑시다. 근데 제가 보스 그 데미지 입었을 때 사운드 없더라. 사운드 좀 찾아봐야 할 듯. 이거 처음에 갑자기 확 올라오더라. 허야. 데미지 꾸요. 허야. 그렇지. 따야. 오케이. 요거죠? 다시 올라와. 어? 안 올라와. 저기요? 올라오셔야 되는데. 올라오셔야 되는데 안 올라오시네. 허야. 그렇지. 따야. 자, 이때는 공이 안 받죠? 허야. 그렇지. 따야. 이때 공이 안 받아요. 허야. 그렇지. 따야. 왜? 이거 뭐가 문제야? 셋 불이 문제라고? 나 플레이 안 넣었니? 플레이어 안 넣었네. 뭐 하십니까? 아헤. 플레이어 넣어줘야지. 아이고 골도했네. 골도했어.
아, 자, 맞다. 야, 사운드. 야, 우리 사운드 왜 안 넣니? 사운드? 사운드 넣을 데가 없나요?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다 저기 사운드 넣었다. 사운드. 그래서 여기에서 매크로 너 아니야? 매크로야. 매크로에서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플레이 해 주고 너 해 준 다음에 히트, 히트. 우리가 그냥 히트 너무 늦었나? 사운드 매니저 좀 볼게요. 사운드가 지금 뭐가 있는지 이제는 모르겠다 너무 많아서. 사운드 중에서 뭔가 할만 넣을만한 거 넣을만한 거 넣을만한 거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팝콘? 일단 팝콘 스매시 팝 넣었다. 어. 딴 거 없지? 어. 스매시 팝 1 스매시 팝 1을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스매시 팝 1 됐어. 고. 막 위에 별 돌아다니는 이펙트 넣으실 그거는 없던데? 어, 그 이펙트는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보스 맞았을 때 보스 머리 위에 그 별이 터지는 걸 할 수 있어. 별 터지는 거 그건 합시다. 어, 그건 해야 돼. 그리고 보스 이제 자꾸 지금 뒤로 너무 많이 물리는데 좀 앞으로 물리자. 아하. 바닥이다. 허야. 허야. 그렇지. 떠야. 뭐야? 오. 잠깐만. 오케이. 허야. 그렇지. 떠야. 아, 안 됐네. 안 됐어. 허야. 그렇지. 떠야. 오케이. 됐는데 됐는데 아 우리가 눌렀을 때 허야 그렇지 떠야 어 이렇게 돼버리네 이렇게.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허야 그렇지 떠야. 지금 모든 게 문제입니다. 얘는 문제 없는데 어 보스는 문제 없는데 이거 모든 게 문제 있어 지금. 뭐든 게임 막 시작한다. 아, 그래요? 떠야. 오케이, 무튼. 허야, 그렇지, 떠야. 아, 됐다. 피 채웠다. 피 채웠고. 떠야. 요. 허야, 그렇지, 떠야. 약간 뭐 이런 식이지? 허야, 그렇지, 떠야. 좋습니다. 근데 공격이 안 될 때 있네? 공격 안 될 때는 뭐지? 허야, 그렇지, 떠야. 오케이. 네. 허야, 그렇지, 떠야. 됐어.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튼 걸 일단 이렇게 해서 저 이제 라이프가 제로가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제가 세세한 부분은요 제가 숙제로 또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새로 그렸네요. 뭘 새로 그려요? 아니 새로 그릴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플래그의 문제예요. 이건 제가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스와 이제 모두님과의 이제 각자의 액션, 액션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만들어봤어요. 그 나이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아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모두님 방송을 좀 빨리 켜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어떻게든 좀 빨리 방송 켜는 거 할게요. 네. 자,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냅.